여기 옛날에 어렸을 때 낙산사유 주변에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때 마이마이티에 다 음악 들으면서 이제 출가 전에 그랬지.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토요일인가? 예. 오늘 토요일이라 가지고 차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양양 쪽으로 가고 있죠. 낙산 예. 지금 바로 낙산사 지났고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정암해변이고 이제 양양 지나서 이제 고성 예. 제일 북단 완전 끝자락까지 갑니다. 예. 바닷가가 이렇게 있죠. 편도로 예. 타고 가는 거죠. 예. 오래간만에 농사 끝내놓고 벼 숨에 마치고 이렇게 해변 타고 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선생도 1년 만이죠. 예. 시선생을 아마 평생에 이 길 처음 왔죠. 예. 해변으로 보자. 예.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처음에 왔을 때하고 달라, 확실히. 예. 좀 따뜻해졌어요. 예. 춥지는 않아요. 예. 북한까지 가는 그게 있는가? 길이 있었나? 고성에서 있나요? 예. 있겠죠. 철도가 가다가 클 수도 있고요. 그거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죠? 예. 있는가, 없는가. 그럼 속초 다음에 고성 아닐까? 예. 속초까지는 갔었는데. 예. 나 어렸을 때 내 머릿속에는 고성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없었어요. 예. 그냥 낙산사, 속초, 그 다음에 삼척, 거기까지 갔었죠. 예. 울진,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고성까지 한번 가보네요. 예. 구석구석이 다 너무 개발이 됐다는 거? 물론, 그것도 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예. 그냥 아름다움을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도 내 욕심이잖아.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한참 다녔을 때 그때 모습은 없어요. 어쨌든 많이 변해가지고 예. 좀 놀랍다. 그래서 하동을 내가 좀 더 이상 개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신선생 하동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발전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겠어요? 저도 완전 대도시 같아요. 불 많이 나더니 산이 다 민둥산이네요, 이쪽이. 통일 전망대가 여기서 55km예요. 그래요, 산불 갔을 때 그때 뭐 3000도가 넘었다고 하더래, 하네. 그래가지고 종이 그냥 풀썩 녹아버렸잖아요, 전부 다. 산불에. 근데 이 고성 주변에도 불이 많이 나섰나봐요, 이쪽에도. 예. 주변이 다 민둥산이에요. 예. 뭐 없어, 나무가. 피해가 컸나봐요, 이쪽이. 여기서부터 금강산까지가 몇 키로인 줄 아세요? 모르겠네. 73키로에요, 73키로. 예. 가깝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거든. 여기서 금강산이 보인다 그러셨거든. 예.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있죠 뭐.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 어렸을 때 나가 공부는 1, 2, 3, 4는 안 가르쳐주는데 항상 그런 거를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갖고 학교 쫓겨났잖아요. 아, 내 공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금강산이. 예. 그러니까 고성에서 이렇게 금강산 왜 그거 하잖아요. 버스 타고 가잖아요. 항상 한번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못 가죠. 왜? 개발이 안 나서 북한에서. 개발하면 갈 수 있잖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란가. 오죠.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다시 금강산 문이 딱 열리면은 예. 금강산 한번 갑시다. 갔다 옵시다. 예. 응? 그렇죠. 백두산에 가야 되겠습니까? 걷는 게 좋던데, 신혼이 걷는 걸 싫어하더라고. 참, 인연이 다 다른 거야. 신선생이 걷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신선생 자체를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순 없잖아. 맞죠? 그렇죠. 걷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층 아파트? 응? 놀랍다. 사람 사나?
근데 하나도 사람 사는 자국이 없는데요? 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 지어가지고. 있지, 없잖아요. 차도 하나 없잖아요. 분양 중이겠지. 예. 고층 아파트가 있다니. 한 7번 국도로 계속 가야 돼요. 야가 예. 아무리 내비가 다른 데로 더 빠른 길로 안내해준다고 속지 말고 예. 우리는 오롯이 우리 본성 자리 예. 통일 전망대 자리로 우리는 7번으로 가자. 예. 7번 국도로 알겠습니까? 예. 네. 몇 번 헷갈렸죠? 야, 속임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또 뺑뺑이 돌다가 또 7번 국도 뺑뺑이 돌. 뭐가 있는가 차가. 차 하나도 없잖아요. 나 처음 와봤어요 이런데. 거진항, 바남항, 만남의 광장 여기 있네. 역시 만남의 광장인갑다. 북한 예. 그 있잖아 6.25 예. 때 6.25 동란 때 헤어진 사람들 만나는 곳이 여기다. 예. 만남의 광장. 뿌려. 예. 이런 거 처음 느껴봤는데. 예. 좀 특이한데 여기. 하진포? 예. DMZ 박물관 있다. 예. 저 한번 가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 최소한 보자. DMZ 박물관은 가봐야죠. 예. 우리는 아직 아득한 산이 우리 대한민국 산이 아니고 예. 북한 예. 북한 산이에요. 여기는 갑자기 차들이 좀 들어왔다? 예. 아까는 없던데 이 동네의 차들인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DMZ 고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출입신고 해야 돼요. 예. 500m에서 예. 신고하고 들어가지 그냥 못 들어가는 곳이냐 보니까 이 차들도 다 신고하러 왔네. 그렇지 다 신고해야지. 네. 박물관도 있는 것 같은데 발열 예. 체크도 해야 되네 여기. 맞네. 그냥 못 들어간다. 그렇지. 발열 체크하고. 예. 이것도 돼요. 출입국 출입 신고서야? 출입 신고서 쓰고 통일 전망대 출입 신고서 쓰고 그리고 입장료 자동차 입장료 5,000원. 예. 그 다음에 그 입장료는 또 얼마예요 따로? 한 사람당 3,000원이요. 1,000원 내고. 예. 그 전에 버스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각자 차로 가야 된대요. 예, 그렇네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차가 예. 있어요. 맞아요. 좋고 4시 50분까지 가는 것 같은가. 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없었거든. 고성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 나한테는 뭐 DMZ 통일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통일, 통합, 통일, 합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거의 없죠. 여기는 다 신고 안 하고 못 가는 곳이니까 길이 한적하죠. 예. DMZ 박물관까지 5km. DMZ 박물관은 따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럼 무료로 이렇게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네, 맞죠. 마스크 끼우시면 안 돼요. 예. 탈취 확인하겠습니다. 예. 15도 앞으로 두시고 예. 나오실 때 둘 다 반납하시면 됩니다. 예. 오, 까다로운데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신고가. 여기서 이미 다 준비해가고 여기서 딱 그 예. 통과시키는. 이게 예. 내비게이션처럼 보이니까 아마 그렇지. 맞지? 예. 찍을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북한이니까 아무래도 산 보이니까. 저거? 저거 내일 있잖아요. 저거 그거지. 예. 맞지? 저거 우리나라 거 아니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늦게 어디서 먹을래? 아, DMZ 박물관. 하여튼 여기 주민들도 뭐 출입구 신고 작성하고 맞지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아예 갖고 있지. 마을 주민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맨날 신고해. 저희 통일 전망대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km에 있으니까 6.25의 그 아픔? 그런 거 할 수 없는 백척 간도 진일구라 그러잖아.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 상태에. 근데 우리 그 있잖아요, 아까 그 신고하는데 고성 거기 뭐 북한의 그 들쭉술 같은 거 그다음에 메밀 국수 같은 거 팔대. 아마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왔는 것 같아요. 그럴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생농가 출입을 금지한다고 나오네. 아이고 괜찮은데. 맞아? 전쟁 체험 전시관도 있다. 여기는 어제 무슨 전쟁 그거 체험 안 되네. 아 무섭다. 인간이 150억 명 이상 가족이 발생하고 또 이 그렇습니다. 할 때보다 아주 훨씬 좋아졌네요. 그러네. 요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1인, 이게 옛날에 지금은 저렇게 1인 막 침대로 지금 1인으로 돼 있고 그 전에는 이렇게 해놨고 그지? 딱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편하게 사찰들이 엄청난 대가람이 다 부서졌다 하더라고. 동해안 유격전 여기 있고. 아유 이게 참 누구의 책임이냐. 출토 고성군 현내면에서 출토된 거라는데. 저 있는 거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현종암, 복선암. 저 뒤에가 만물상. 이거 철책선 보이고 여기가 이쪽에 북한 초소가 있는 것 같은데 왼쪽이. 군사 분계선이 저기. 분계선 보이죠. 여기가 통일 전망대 타워 안쪽이네요. 여기다 해서 하나씩 붙여놓은 것 같아. 여기가 또 북한단이에요. 아무래도요. 최북단이니까요. 여기서 아마 전망을 이렇게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전망하도록 기도 하고요. 요 철책을 중심으로 하여튼간 여기는 북한이니까 건너편은 우리랑 똑같이 평화로운데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좀 안타깝다. 그렇죠. 거기 왼쪽으로 초소도 있고요. 해금강도 있고 소도 있어요. 저 왼쪽으로. 초소 한 이렇게 한 거 한번 봐봐요. 내가 앉아볼게요. 뒤에 이제 통일 전망.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고 있으려면 마음이 무거워요. 이렇게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거. 철책선이네. 철책선. 너무 튼튼하게 돼 있는 거. 딱 여기 넘어가면 바로 그냥 북한이잖아요. 저쪽에서도 철책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북한 쪽에서도 통일을 기원하는 불상이 이렇게 있어요. 북한산 마물상 독소남이라는 거죠. 되게 멋있네요. 바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가 되면 되죠. 여기에 있는 거기는 거라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들이 통일을 바라는 거잖아요. 평화요 영원하라. 예. 맞죠? 통일우체국이에요.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망향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맞죠? 제사 지내는 곳이 고향을 보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밭들 봉자 드릴 헌자. 그래서 고향의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사진 하나 찍을까 우리요 기념으로 이렇게 갖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실감이 나면서 가슴 언저리가 먹먹하다 그러잖아. 아, DMZ 평화의 길이네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다 막혔어요. 이렇게 철조망에 가로막혔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염원하러 왔습니다. 예. 예.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였으니까 하나로 돌아가야죠. 빨리 통일합시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철조망에 가로막혔어요. 여기는 더 이상 여기 못 가는 곳이에요. 민간인이 출입하면 큰일 나요. 책임을 못 진다잖아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대. 주변에 지뢰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지뢰. 들어가면 3천만 원 이상 벌금 받는 곳이요. 여기 지뢰가 많아가지고 위험한 곳이요. 아직 매설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사는 주민들도 농사만 짓는 이런 데면 다 비고요. 나머지는 못 나리도록 이렇게 위탁이 저기 해놨네요. 절대 못 가죠. 큰일 나죠. 가야 돼요. 얼른 갑시다. 200m. 갖고 온 것들이네. 그죠? 여기 다 있다. 북한에. 참. 이거네, 이거. 조그마한 목선이죠, 목선. 네. 너무 위험하다. 맞아요. 이거. 기름 넣어가지고 딸딸대고 왔을 거 아니야. 전마선이라 그래, 전마선. 대박. DMZ 절치가 아닙니까? 예. 38 붕괴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현대 위치가 박물관이죠. DMZ 박물관. 그죠? 고성이고, 예. 끝이에요. 이렇게 철책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파주, 연천, 철원, 창도.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와 있는 데가 맞지? 여기 고성이잖아요. 예. 예. 접경지역 고성. 예. 우리 여기에요? 예. 민간인 통제선 요 와 있네, 지금. 민간인 통제하는 요 선 마지막 끝으로. 예. 아. 이 철책선이네. 이 불쌍한 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예. 예. 일단 정전하겠다는 그런 회의록, 여기 회의록이네요, 보니까.
중요한 거죠. 일단은 정전되어 있는 상태죠.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이. 예. 이게 이렇게. 고달픈 우리의 역사다, 그죠? 참 비참했다, 이때는. 진짜 풀뿌리로 연명한 거지, 이때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거요? 살아있으니 먹어야지, 풀죽이라도. 완전 거지지 뭐 그때는, 그죠? 해맑았는데. 그 소태 불 떼가지고 죽 끓여서 같이 나눠 먹었다 하더라고.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서. 저때 누가 저걸 찍었을까, 그죠? 옛날에 중공군 닦으라. 더 사기네, 그래도. 그 전쟁에 어떻게, 그죠? 해선에서 지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봐봐요. 참. 보세요, 이렇게 판피 있잖아요. 옆에 꽃이 피잖아요. 예. 모르고 이렇게 밟으면요. 예. 퇴지 시간이죠. 그럼요. 주민들 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 주민들까지. 지뢰피를. 예, 물에 막 떠내려가가지고. 엄마님, 이런 데까지 맞죠. 그 여기까지, 여기 우리 이쪽에 남쪽으로도 예. 피를 부산, 보성, 목포, 광주 이런 데까지 피해가 입었다는 거예요. 지뢰 구조가 이렇게 생겨요. 이거는 KM19 대전차 지뢰. 이거는 대전차 15. 이거는 M3 대인 지뢰. 조그만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사람 죽어, 그죠? 맞아요. M16. 발목 끊어지잖아. 네. 조그만한 거. M14 대인 지뢰. 이런 거 어떻게 보고서 하냐고? 생산된 차량. 어. 근데 이게 왜 여기 왔죠? 이때는 베를린 장벽을 뚫은 동독의 국민차. 군대. 예, 그렇지. 응, 그런 거 같네요. 독일의 분단과 통일된 거 있죠. 예. 아, 독일은 이렇게 분단돼 있는데, 예. 이렇게 독일의 분단 역사가 쭉 나오네요. 예. 다음에 동독과 서독의 그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도 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이제 통일이 되고 이제 우리밖에 없죠, 세계에서. 동독의 경계 철책.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참 힘들어, 이 막기도 힘들겠다. 독일의 통일. 독일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부럽다, 그죠? 독일의 통일이. 통일되니까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웃고 있어. 어, 왕래하고.
참 이게 뭐라고 그죠? 이 비무장지대에서 서식하는 백로 있고, 그 건봉산까지 여기 원래 일반인 출입이 민간인 출입이 안 됐다 하더라고. 여기서 엄청나게 전투가 벌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가람이 초토화 됐다 그래요. 대가람. 그래서 건봉사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은 자동으로. 아니, 신선생 걷는 거 싫어하더니 오늘 왜 얌전히 이렇게 다 그렇게 걷고 있어? 오늘은? 이건 뭐예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고, 평화통일 나무들이 줄줄줄 매달려 있네요. 삐라가 있네요. 학교다리 때문에. 삐라 나 많이, 나 삐라 많이 주셨다. 삐라 하나쯤은 무엇을 받침대죠. 그거 책가 공책 같은 거 받은 것 같은데. 저기 삐라 돼. 실물이 있네요. 원래 나니까 맞지 않는 거. 맞네요, 삐라가. 이런 거 많이 주셨어. 이는 DMZ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 들렸다가 DMZ 뮤지엄에서 우리 그 공동 경비구역 JSA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또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경계선에서 또 일어나는 어떤 분쟁들. 결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평상시에는 다 잊고 살았던 그것들이 여기 와보니까 또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어디 갔다 왔어요? 예. 통일 전망대 갔다가요. 여기 이제 DMZ 박물관에 마지막으로 관람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보면은 예. 그 건봉사라고 여기서 얼마 안 걸리는데 거기 그때 거기서 아주 전투가 대단했다 그러더라고. 건봉산 전투가 거기까지 원래 민간이 못 들어갔는데 그 나홍선사가 오대산에 계신 나홍선사 여기 중창불사를 했더라고요. 건봉사가. 대가람이었는데 유교 당시에 그래 뭐 아군하고 적군하고 그냥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사찰은 막 그냥 초토화돼버리고 다 파괴됐는데 뭐 중창불사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건봉사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요한 그 요점지더라고요. 요점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도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고 뭐 한 지금 4시 여기 4시까지 가려면 하죠. 하고 이제 이런 아픈 역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종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동독 서독처럼 참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본래로 좀 돌리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염원을 하면서 통일 전망대는 이제 우리 만행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건봉사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시다.